한 2년 이성기 이다인 이두분 결혼 소식은 2년 전부터 이두 분이 사귀었습니다. 사귀고 지금 2년 1년 9개월 만에 결혼 발표를 하고 4월 달 4월 9일 날에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성기는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배우, 출생은 1987년 1월 13일, 37세 호랑이띠입니다. 서울특별시 방학 1동, 키가 187, 형제자매 이서연, 음반사 후코엔터테인먼트, 소속사는 후먼 레이더 1인 기획사입니다. 이다인이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가수, 배우고 발라드, 팝, 락. 4월 7일 날, 2023년 4월 7일 날 이다인과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호랑이띠고 이다인 씨는 원숭이띠요. 이제 띠궁합은 빵점이다. 인생충, 용마궁합이. 이다인은 본명은 이라윤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우이고 1992년 11월 5일생 32세 원숭이띠. 과거 이주희입니다. 본명이 이주희. 서울특별시 강진구 출생. 소속사는 구 아토 엔터테인먼트. 부모는 임영규, 어머니는 견미리. 형제자매는 이유비, 이유진, 이기백, 이복 남동생. 배우자는 이성기. 4월 7일 날 결혼한다고 이렇게 했고, 김미리는 우리나라의 배우이자 가수입니다. 가수 김미리. 김미리 씨가 뭐 키가 늘씬하고 불교고 이분이 뭐 대단해요. 50, 뭐 60세 가까이 됐네. 1965년생 1월 27일. 이분은 뭐 2008년 제42회 납세자의 날 기획재정부 장관 포창을 받았네요.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궁합은 이두분 궁합은 제가 봤을 때는 점수 50점밖에 안 됩니다. 50점인데 이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느냐. 이성기 사주를 한번 먼저 볼까요? 뭐 현실하고 이 사주궁합은 약간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지방 간에 두 지방 간에 여건 현재 주변 여건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비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합이 이렇게 안 좋으면 약간 답답할 가능성이 있어요. 두 분이 서로 이제 수행을 하고 참아야 됩니다. 이성기 사주는 이민년에 신축월에 임술일입니다. 대운수가 8인데 지금 을사대운 임술주가 호랑이띠에 소달 개나리 태어났는데 임수는 큰 바다예요. 지혜 있고 총명한데 축월에 태어나 신축월에 이 정인 정관입니다. 이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이성기 사주가 이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모 자리가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병신 합수가 되는데 약간 잔인하고 섹스를 좋아하는 사주예요. 이런 사주가. 축술 문정이 있고 친한 사람을 배반합니다. 격국은 정인격이요. 지식을 이용한 직업, 뭐 선상직, 이 지식을 이용해서 하는 직업이요. 그리고 정인 정관, 얼굴이 미남이죠. 월지가 정관이니까. 정직성실하고 정인격은 어머니를 의미하는데 이 정인격은 길격입니다. 좋은 격국입니다. 남자에게는 어머님이 장모를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어머니와 사촌 형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남녀공이 손자를 의미할 때도 있다. 정인은 지혜, 학문 및 총명 등의 특성으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결정도 있기는 하나 자비심이 있고 종교를 견신하고 군자 및 대인의 품격이 있고 그 자질이 온우당정하며 신망을 얻으며 자산풍부 복수상조 무병식재 산업진흥 가도병룡, 생략악역 등의 경향이 있다. 이 사주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명리 이익이 많아요. 뭐든지 하면은 다 이익이 남아요. 이 사주가 그래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그리고 정직 성실해 합니다.
병신 합소가 되어 있죠. 겨울에 태어나서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니까 화가 약합니다. 화가 용신이에요. 목화, 토가 강하니까. 목화가 용신인데, 나무나 불. 그래서, 나무는 숫자는 38, 불은 27이요. 파란색, 빨간색, 동남쪽, 여름의 대기라고. 기역, 기역, 상기역, 니은, 디을, 리을이 대기래요. 식상과 재성이 용신이에요.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대운이 초년부터 식상 대운도 왔고, 38세부터 을사, 병호, 정미. 이 사주는 67세까지 재물 대운입니다. 편생 대기래요, 대운이. 지금은 37세인데 갑진 대운이요. 이게 갑진은 식신편간인데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게 진술충 때리고 있습니다. 인술일주는 개강일주, 개강. 이 사주는 장군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주입니다. 정인격도 되고 인술 개강. 개강인데 이제 진짜 개강 아니에요. 이 사주 약간 개강인데 힘이 약간 약한 개강입니다. 임진. 그래서 정직 성실하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조상절에 편제 식신이 있으니까 일찍 이 사업운이 있는 사주요. 집안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고 좀 늦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약간 성격이 잔인하고 섹스를 좋아해요. 약간 여자 문제 이런 섹정에 관련된 일이 약간 있을 수 있고 대운은 뭐 1세부터 17세 이민 대운은 비경식신 인호술 반합대 재물이 되기를 하고 이 사주가 부자 사주예요. 신랑하고 인술 반합 이민 년이죠. 병화, 편제가 토가 돼가지고 신랑하고 재왕해서 이 사주는 부자 사주입니다. 정년적인 부자 사주, 부귀한 사주예요. 부자 사주다. 18세 계묘 대운은 도화 대운이죠. 못을 합파, 여자가 일찍 생기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급제상관, 자기 마음대로 도화, 못을 합파, 여자 일찍 생기고 28세 갑진 대운은 진술충 때리면서 처궁을 충 때리지만은 점을 참고입니다. 술토가 그 정화가 통한되고 원래 37세 작년에 원래 결혼운이 있습니다. 작년에 인술 반합 원래는 모술 육화 급제상관이죠. 도화대운이요. 원래 결혼운 있고 2월달 내년은 안 됩니다. 내년하고 그 다음 25년은, 24, 25년은 부구궁이 좋지가 않아요. 원래 못을 합파, 작년에 인호술 하고, 원래 육합 되면서 결혼을 2월달, 갑인월은 인술 반합, 3월달, 을목월은 급제급제 못을 합 되고, 4월달은 진술충이에요. 근데 병화가 도와요. 4월부터 병진월은 병화 여자가 도웁니다. 도로고, 진술충이지만 약간, 이게 이제 충이 되면은 이제 처궁 충이 되면은 약간 철을 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지금 병화가 도우니까 4월달 결혼운 있고 5월달 정사월도 인정 합되면서 결혼운이 있어요. 사실 약간 다툼은 있어. 6월달에 완전히 여자가 들어옵니다. 내 부인이 병호월에 완전히 이다이니까 내한테 들어와요. 4월달 병진의 결혼을 하지만 약간은 처궁은 충 때립니다. 5월달 사술 운진살, 4월달 결혼을 하지만 약간은 답답한 거 있어요. 그리고 6월달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6월달. 6월달은 완전히 합합니다. 합하고 7월달 김미우는 정관정관. 그래서 뭐 경신, 신유, 임술, 계해, 갑자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원래는 모술 육합되면서 결혼운이 있습니다. 사주는 신왕하고 제왕에서 이성기 사주는 67세까지 재물 때문에 대박 났습니다. 몇 수십억 부자가 됩니다. 이 사주 큰 부자 사주 팔자예요. 부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세 있고 지금 38세부터 47세까지 약간 고신살
결혼을 해도 이 사주는 한 40세 이후에 40 중반 되면 약간 고독해질 거예요. 40세 이후에는 도신이 도웁니다. 그래서 약간 사술 운진살 되죠. 결혼을 하지만 약간은 고독할 갑방술 가능성도 있어요. 궁합이 크게 좋은 궁합은 아니에요, 사주가. 그래서 결혼을 해도 약간 갑방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 또 인신 진술 중, 그다음에 을사 연애는 내년에 갑진 진술 중 39세 을사에는 사술 운진살 되니까 부부금이 좋지가 않죠. 약간 갑방술 가능성이 있고 문창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 사주는 뭐 지혜있고 총명하고 배우가 되었죠. 그리고 이다인씨 사주는 궁합은 보면은 띠궁합이 인실충되고 부모궁합이 축술문지형 중간에는 신축 경술이죠. 개강. 궁합이 다 좋은 궁합은 아니에요. 조상자리, 부모자리, 지지가 다 충, 삼행살, 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술일주죠. 을유일주, 유술, 파, 해입니다. 해. 유술, 해. 다 충, 형, 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궁합은 좋은 궁합이 아니에요. 50점밖에 안 돼요. 이다인 사주는 임신년에 경술월에 을류일입니다. 대운수가 군대 지금 29세부터 38세까지 정미대운이에요. 을목이 원숭이띠 개달 당날이 태어났어요. 도화가 있습니다. 일지도화에 얼굴이 약간 미인이에요. 그리고 유술 천외성이 있어요. 병은 의사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병은 의사사주예요. 경술 개강이 있으니까 얼굴이 미인인데 정년직이 미인이에요. 재석겸비한 사주. 이 사주는 도화도 있고 이 사주는 미인 사주입니다. 굉장히 미인 사주인데 경술 개강이 있으니까 내 자체가 개강이죠. 경술 개강이니까 얼굴은 미이지만 고집이 세 갖고 남편과 참담 합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이 사람 갑방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주 안에도 유술 해가 있어요. 해. 피부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가부가 되거나 도신녀가 되거나 혼자 병으로 신음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약간 신약한 사주죠. 신약한데 금이 남자가 많아요. 금이 삼재에도 정관이 두 개, 편관이 하나, 간산 혼잡되는데 경을 합금이 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경을 합금 인의 제압인데 정관이 합되니까 애고 있고 다정하고 정관 정재 정인이 있으니까 재색겸비한 사주입니다. 정재가 뭐죠? 구두쇠 사주, 구두쇠. 이 사주가 정년직인 구두쇠입니다. 구두쇠. 월지 편관이니까 내 남편이 갈육이 있고 도화예요, 도화. 근데 약간 바쁘다니까 이 도화 자체가 명문가입니다. 이 사주가 정인 정관이니까 초년에 모든 일들이 다 명리에 이익이 많고 중년으로 가면서 정관 정재니까 재물과 명예의 근위가 있는 사주예요. 애기 있고 다정하고 정년직인 미인 사주인데 구두쇠입니다. 구두쇠. 그리고 경을 합금이 있으니까 인의 제압, 가강강직하고 가강강직한 사주, 이 사주가 한 성격 한다니까. 그리고 예의에 소홀하고 결단성이 없어요. 결단성이 없어요.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금이 강하니 경을 합금이 되어 있고 금이 강하니까 하로서 식신상관으로 제사를 해야 됩니다. 편관 이렇게 있으니까. 수목화가, 화가 약한 사주입니다. 금이 강하고 수목, 신약한 사주입니다. 시주가 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운이 29세부 화대운,
정미, 병호, 을사대운. 전체적으로 뭐 89세까지 경운이 되길래요, 이 사주는. 80세까지 경운이 되길 합니다. 28세까지는 기유무신, 재성, 간성 대운이에요. 전물로 종할 가능성이 있죠. 종적. 재간으로 종할 가능성인데, 임수가 있으니까. 증인이 있죠. 그 가종격이 되는데, 28세까지는 전물과 갈록 때문입니다. 초년부터 전물과 갈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이런 사주팔자입니다. 18세까지 기유대운은 편재, 편간,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죠. 도화대운이니까 인기 있었고, 19세부터 28세 무신대운은 증재, 정간, 천을기인 대운이요. 이 대운에 재물도 많고 명예 건의가 좋고 기인을 도움을 받고 29세부터 38세 정미 대운은 식신 편재 대운. 사업을 합니다. 사업. 화가 없는데 화가 도왔죠. 화가 도와주고 큰 재물이 들어오고 이 식신 재살 되니까 이 대운이 되긴 합니다. 결혼을 이제 하게 되었고 39세 병호 대운도 화가 도왔죠. 상관, 식신, 도화대운이니까 되기로 49세 을사대운 또 신약한데 비견, 상관이 도우니까 되기라고. 이 사주는 뭐 전체적으로 결혼운은 편생 되길래 70세까지 결혼운은 되기라 합니다. 남자가 사주에 많은 사주에 전체적으로 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이 강하니까 하로서 이 금을 제압해 주니까 되기를 하다. 60세까지 정미, 병호, 을사대운이 되기를 하고 원래 계모연은 편인 신약한데 편인 비견이 도왔는데 작년은 이민연 또 정인 급제죠. 이그 작년도 인유 원진살 원래도 모유충 친한 사람을 배워봤나고 걱정이 많아요. 원래도 결혼 나 배우자 궁은 충 때립니다. 부모 자리는 모술육합되어 있고 띠도 작년에 인신충 원래 모신 원진살. 그래서 원래는 이 배우자를 충 때리죠. 풍파가 생기는데. 근데 대운이 이제 식신대운이니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갑진은 괜찮았죠. 33, 34, 갑진, 을사, 이 부부궁이 좋은 거고, 병호까지, 정미까지 계속 좋고, 올해까지 안 좋은데, 올해 2월달도 이민년, 인유, 원진, 3월달, 을모월도 비견, 모유충, 3월, 4월달 병진을은 상관 정제 진유 육합되면서 4월달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5월달 정사월도 되기라고. 이 사주 여름에 운세가 좋고 화가 수목화가 용신이 일단 화가 좋은데 화가 부족하니까 조우 용신은 합니다. 그 숫자는 27, 뭐 38, 목화가 되기는 27, 38, 빨간색, 파란색. 동남쪽 이런 것이 되기를 하고 대운은 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해도 일단은 2월달, 3월달은 조금 답답해요. 4월달 되면은 다 인연이 풀리고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전체적으로 구두쇠 사주예요. 구두쇠. 격국은 정재격인데 알뜰선실을 하고 상업을 하는 사주예요. 갑우살은 없어요. 그런데 약간은 갑방설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이 사주는. 결혼해도, 이 사주가, 이단인 사주가 약간은 남자가 많고, 관살 혼잡되는데 합대 아주 기격이고, 이 사주는 미인인데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갑방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년적인 도화도 있고, 미인 사주입니다, 미인.
인사입니다. 을목일주가 이제 압록이 있으니까 재물이 많사주, 사주 재물, 재물복이 많다. 재물이 떨어지지 않고 환상 뜻밖의 기인을 만나 위험에서 벗어나고 복력이 많은 사주입니다. 천을 기인이 있으니까 천연에 신자가 천을 기인이죠. 그래서 지혜 있고 총명하고 이런 사주. 진동 이제 자식이 생기는 때문에 29세부터 식신 편제에 되니까 큰 재물이 들어오고 식신 자식이 생기는데 임신을 했죠. 대운이 29세부터 자식이 들어오는 대운입니다. 이 자식은 58세까지 계속 자식이 들어와요. 사주.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도화가 있고 오가 도하고 유가 도하고 작년에 영마 뭐 가부살은 없죠. 가부살은 지금 가수살이 대문이 가수살이 약간 갑방설 가능성이 있겠고 그런데 뭐 이게 서로 간에 대운이 되기를 하니까 대운에서 결혼운이 있었습니다. 궁합은 보통이다. 좋은 궁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이런 그 사주 팔자에서 보면은 대운이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대운으로 사주는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대운도 좋고 아주 평생 부귀하게 잘 사는 이런 사주 팔자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약간 답답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두 분 다 워낙 좋은 대운을 갖고 평생 부귀하게 잘 사는 사주 팔자이기 때문에 두 분 결혼 생활은 뭐 갑방을 쓰더라도 부귀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주 팔자입니다. 행복하게 잘 사시고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